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늦게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는 사드 한국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SM-3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의 이지스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등 한미일 MDA 구축을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드저지 전국행동을 비롯해서 각 지역 사드대책기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의 철회와 SCM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처음으로 박성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각 SCM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SCM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 전에 한미당국은 외교 국방 2+2 회의를 통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그 배치 절차와 관련해서 지체 없이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한 바 있고 이것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미 2+2 회의에서는 이른바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미 본토의 방어를 위한 핵우산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무기를 동원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동맹국에 보호한다고 하는 억제 전략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발표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던 B-1B 랜서 핵 폭격기와 이지스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한다고 하는 이런 결정까지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SCM을 통해서는 사드 배치와 더불어서 미국 MDA 운영을 보장하게 될 한미 군사보호협정까지를 논의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 오늘 SCM을 통해서 논의가 되게 될 이른바 확장억제 전략, 사드 배치,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 모든 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 의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미 올해 북의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이른바 5대, 6대 핵전력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고 이에 대해 북이 청와대 타격을 포함해 선제 공격을 함께 결정하는 등 한반도가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의 참화로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SCM을 통해서 사드 배치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남한 방어에 사드가 그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 건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처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남북 간의 길이가 짧고 공격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될 때 이를 요격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조차 아니 한미당국조차 남한에는 사드나 관련 요격체계가 필요 없고 효용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국가가 동북아를 포함한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는 또한 지난 100일 동안 성주, 김천에서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 배치의 퇴적지는 없다고 그리고 원불교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 요구와 한국 민중의 요구가 함께 같은 것이기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SCM의 논의를 거부합니다. 더불어 이번 논의를 통해
SM3나 이지스함을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한국이 미일 MD에, 동북아 MD에 정확하게 그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앞으로 논의될 군사 한일 간의 보호협정을 포함해서 한국이 확보한 군사정보를 일본 또는 일본군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 MD에 정확하게 한국이 포함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왔던 남한 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런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논의하게 될 한일 간의 군사보호협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이 한미일 MD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일 간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굴욕적으로 합의하고 이 걸림돌을 치우고 졸속으로 그리고 무단적으로 한일 군사보호협정까지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족의 자존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저희가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서 길거리에 시민들을 만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북이 핵까지 보유하고 이제는 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냐. 군사적 효용성 없는 것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군사적 대결은 군사적 대결을 불러옵니다. 핵으로 공격을 하면 핵전쟁이 불가피합니다. 무력 시위는 무력 시위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그것을 디딤돌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통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한국 민중이 서풀지고 그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국 외교가에서도 북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모색을 하고 있고 이미 북도 지난 7월 정부 성명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면 조선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에 획기적인 길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이런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청와대가 우병우하고 최순실 막내라고 참 정신이 없는 건 아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대결이 아닌 남북대화 시작해야 합니다. 북미 간에도 평화협상을 위한 대화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해서 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하게 될 논의가 불가피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이런 노력에 성주, 김천, 원불교의 투쟁에 그리고 저희 사드 전국 행동을 포함한 한국사회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캐리 미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1인 시기 내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이제 한미 당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또 배치 지역의 주민들의 생존과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국회나 아니면 배치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하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과연 이제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가 우리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뭐 빨리 결정하겠다든지 시기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주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는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협정을 맺어서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기로 한 기지를 2014년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뭐 사령부도 남기고 동두천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 법에서 정한 다른 사항을 안보 협의회에서 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국회도 자신이 통제해야 할 자기가 동의해서 만든 법보다 다른 결정을 하는데도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는 한국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뭐 공통적인 것은 하나가 이 동맹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이죠.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북한의 방어를 막기 위한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모두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미국은 벌써 3년, 4년 전부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해왔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인사청문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분명히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는 새로운 방어 대상을 설정하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방어 대상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혀 논의 없이 2월에 협의를 시작하고 바로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선언한 우리 헌법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넘는 이 사드 배치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는 우리 헌법은 뭐 그 조약이든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주권의 제약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것이 재산부지로 발표되고 이러면서 반드시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한미동맹 성격을 바꾸는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완전히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헌법이 평화권을 실현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원리를 선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각 지역의 대립,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대립을 유발하는 것이 그리고 대립을 낳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빨리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결정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헌법적 원리와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의 생존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사드 체계를 배치한다는 것의 성격 자체가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의 생존과 이 지역의 평화와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성주는 오늘로써 촛불을 켠 지 100일을 맞습니다. 김천 주민들은 60일째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그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요구와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방적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한미당국은 받아들여서 사드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언은 원불교 성주성지수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이신 김선병 교무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100일째 촛불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성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61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종교들이 이 사회의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목소리를 내고 함께 연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가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에 미약하지만 우리 원불교는 즉각적으로 사드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또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정부는 또한 일방적으로 재산부지 발표를 했습니다. 재산부지는 공교롭게도 우리 원불교 성주, 성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무기가 우리 성주성지 뒷산에 온다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약하지만 저희들은 사생 또 사무여한의 그러한 정신으로 이 전쟁 무기 사드를 막아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종교단체들과 또한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대캐무익한 전쟁무기 사드를 막아내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를 한번 외쳐보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제적지는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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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MD 구축 위한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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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제적진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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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 위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확정기를 세워요. 철회하라. 철회하라. 대면 시행하는 법률 제6조1항을 위반한 미식고 불법 집회입니다.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제적진은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하라. 절대적 금지 정세에 해당한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종로경찰서 정비회장이 경찰 서장의 명을 받아 집회 및 시행하는 법률 제20조 1항 1호 2호에 의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산하십시오. 다음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조영욱 공동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변질되어 현재 시간부터 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국방부가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지 오늘로 97일째가 되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발표가 되고 우리는 기자회견 또 촛불을 들었고 그러면서 이 백악관에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0일이 지나서 일주일 전에 이 백악관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자,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그러면 철회를 하겠다. 철회를 하지 못한다. 답변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철회를 하지 못하면 왜 철회를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들어서 정중하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가능한 빨리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한미 외교 국방장관 안보협력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확장 억지를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 안보 협력 회의보다 고위급 협력체를 만들어서 미국 본토에 준하는 핵을 억지 내지는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는 사드 배치로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시키고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서 확장 억지라는 명분으로 소위 그동안에 설왕설래했던 선제 타격론을 완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국민들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경제 때문에 시름이 깊고 언제 지진이 나서 원자력발전소가 터질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터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중연합당 정태흠 공동대표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사드는 백해 무익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대신에 중국 견제용으로 작동을 해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로 한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천문학적 금액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자파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아서 성주, 김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은 대한반도 정책, 대동북아 정책을 전면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이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1년에 아시아로에 귀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내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극우 정권인 아베 정권으로 하여금 과거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고 일본을 평화의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잘못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일본 군대에게 한국의 군사정보를 넘기도록 한미일 군사정보협정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미국의 군사무기를 직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반도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입니까? 그 피해는 미국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핵 없는 세상을 얘기했던 오바마의 그 정책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군사작전과 전쟁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에 이어서 더욱더 많은 전력 군사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마무리하면서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를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제작진은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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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MD 구축 위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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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MD 구축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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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로 북한 핵과미사일 못 만든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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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장소 예상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사무처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해설할 것을 명령합니다.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주임한 기자회견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 등 이른바 확장 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제는 대북 제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SCM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비 확장과 핵태계를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짐작해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MD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분에서 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팩3나 사드 등 현재의 어떤 MD 체결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 더욱이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 보자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 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MD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미일 당국이 연내 체계를 추진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획득한 북중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의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 한일 물품 용역 상호 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의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 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대북 핵선제 공격 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MD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북중로의 진영 간 군비 확장과 핵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 경쟁에 빠뜨리게 된다.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 남북 상호 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속히 열 것을 당사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생 새누리당을 치고 온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 박근혜 아웃, 새누리당 해체, 동맹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 아웃을 외치는 현 상황은 일방적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사드 철회를 바라는 성주와 김천 지역민과 원불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 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과 서울에서의 범국민 평화행동을 힘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사드 한국 배치 전국행동, 사드 반대 탄저균 추방 평택 시민행동, 사드 배치 반대 대전행동,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충북행동, 사드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광주행동,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 한국 배치 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일동. 네. 오늘 밤늦게 이 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